가족 중 간질환 환자가 있거나 간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있다. 요거는 없어요. 두 번째,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고 있다. 예스. 세 번째, 음주네. 수혈을 받은 적이 있다. 네 번째, 당뇨, 비만, 고혈압이 있다. 다섯 번째,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여섯 번째, 입에서 역한 냄새가 계속 난다. 일곱 번째, 눈의 흰 자위와 피부가 노랗게 변했다. 여덟 번째, 뚜렷한 이유 없이 피로감이 계속된다. 아홉 번째, 나이에 맞지 않게 여드름이 난다. 열 번째, 목이나 가슴, 배에 붉은 혈관이 보인다. 열한 번째, 오른쪽 윗배 부분에 통증이 느껴진다. 통증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구역질도 자주 한다. 또 잇몸 출혈이 잦다.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다리가 붓고 또 배가 자꾸 튀어나온다. 잘 때 오른쪽 어깨가 유독 불편하다. 여성인데 털이 많아졌다. 남성인데 성 기능이 떨어지고 유두가 커진다. 이게 여섯 개요. 자가 질문이 많네. 많은 건가요? 여섯 개요? 여섯 개? 네. 전 세 개. 세 개. 저는 두 개. 그래요? 요거를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겠지만요. 네. 세 개 이상이면은 간질환에 조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 수치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개면 유일한 수치 너무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어떤 진단을 받은 건 아니어서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건강 검진할 때 수치는 보긴 하죠. 근데 네. 간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고 있다죠? 심하게 필요하다. 과도하게 마셨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지속하고 있다. 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네. 저도 이거 봤습니다. 잇몸 출혈이라든가 심하게 피곤하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해당 사항이 좀 있어서. 네. 근데 그거 어차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은 네. 그냥 이제 봤을 때 이렇게 했다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네.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 선생님, 식품 영양학적으로 간에 좀 좋은 그런 식품은 없을까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저희 오늘 이제 대기실에서도 항상 이게 놓여져 있고요. 예, 거의 뭐 매일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야기를 해버렸네. 물 아니에요? 매일 마시는 거. 그렇죠. 물도 매일 마시죠. 물도 마시지만 물만큼 자주 마시는 음료가 하나 있죠. 네, 아마 오늘도 드시지 않았을까. 커피 아닌가? 커피? 그렇죠. 우리 대기실에 커피 놓여져 있잖아요. 아니 근데 무슨 커피가 간에 좋다고? 그건 네. 아닌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정답이 이제 커피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커피라고 해도 진짜요, 이거? 뭐 이제 단 맛이 나는 달달한 커피가 아니라 이제 원두 커피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믹스 커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세 잔 정도가 대개 평균이고요. 이제 모든 연구에서 그 세 잔 정도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간암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해장으로 뭘 권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커피, 원두 커피를 좀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술을 마시고 나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제 당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증도 많이 나고 또 단 것이 땡겨서 이제 뭐 꿀물 같은 거 타 드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커피에 뭐 설탕이라든지 뭐 꿀을 조금 타가지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달달한 믹스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원두 커피. 네, 원두 커피. 맞습니다. 그래서 꿀을 좀 타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뭐 믹스 커피라든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커피를 또 많이 드시게 되면 또 간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 건강에 관련해서 지방간도 문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달달한 커피 많이 드시게 되면 또 비만이 올 수 있고 또 지방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원두 커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원두 커피를 많이 드시다 보면은 또 우리가 이뇨작용 때문에 갈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대 먹을 때 간 나오잖아요. 그거 네.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 같아. 순대 먹을 때 간 막 골라 먹는데. 아니 지금 얘기 듣고 또 혹시 커피 너무 드시는 분 생길까 봐 걱정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상하니까. 위도 맞아요. 그건 뭐 적당량을 드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우리가 간에 대해서 몰랐던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워낙 중요한 장기다 보니 간은 이렇다더라 혹은 저렇다더라 그렇지. 워낙 말들이 많아서 저희가 풍문으로 들었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밀크시슬에 관한데요. 네. 아니 술 많이 드시고 이러는 분들은 내 간에 미안하니까 그래도 밀크시슬이 좋다니까 그거 챙겨 드시거든요. 많죠. 네. 네. 풍문으로 들어서 한번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문 첫 번째 풍문 보여주시죠.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밀크시슬이 독이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밀크시슬 좋다고 먹는데 이게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 밀크시슬이 간 영양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이게 간이 이미 손상된 사람은 밀크시슬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거죠? 이 정답 궁금한데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온 걸 보니까 뭐 좋을 건 없는 모양인데. 눈치로 봤을 때 정답은요? 어때요? 아, 저도 정답을 하기가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네, 이 문제 보면은 이 밀크시슬은요 서양 엉겅퀴의 일종인데 네.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실리마린이라는 이 성분이 있잖아요. 요게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어느 정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간 자체가 너무 망가진 분이 이거를 드신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것도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랑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밀크시슬이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밀크시슬 자체가 에스트로겐과 같은 이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섬유종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또 자궁암, 또 자궁의 내막증이라든지 또 전립선 암과 같은 이런 호르몬과 관련된 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드시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밀크시슬 얘기를 하기 전 네. 술을 좀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간에 대한 풍문은요. 건강즙 간에 안 좋다. 즙 많이 먹는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 즙으로 무언가를 먹는 게 사실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먹는 것보단 즙이라도 해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정답은요? 맞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간에 좋지 않다.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할 수는 네. 없겠죠. 당연히 이제 건강을 챙기실 때는 건강즙을 드실 수 있겠는데요. 이 건강즙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을 가지고 건강즙을 만드시잖아요. 이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신선도 유지도 어렵고 보관도 쉽지 않고 또 조리에 따라서 영양소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즙을 만드시는데 포도즙도 있고 양파즙도 있고 배즙도 있고 도라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몸에 건강즙 좋다라고 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즙을 공복에 드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많이 드신다든지 아침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이렇게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부하 걸리는 것이죠.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물을 대사하고 1차적으로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적당량을 자체를 좀 과하지 않게 드실 필요가 좀 있고요. 특히 즙 자체는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당을 확 올립니다. 인슐린 저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는 간에 포도당대사에 영향을 주면서 지방간과 같은 간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 즙 같은 경우에는요. 칼슘과 나트륨, 또 칼륨이라든지 나트륨 자체의 균형 자체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부전, 콩팥이 나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고혈압이든지 당뇨,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서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